인류의 역사 6천여 년. 그 역사엔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궁정광 대다란 이경과 기계로 깎아낸 듯한 정교한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의 극치를 보여줬다. 또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도 우리 민족이 이룬 성과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출간된 직지심취 요절이다. 인류 문명은 다양한 형태의 책에 기록되어 후손에게 전달되었고, 그렇게 쌓이고 쌓인 문명이 모여 오늘날 인류의 삶을 형성하게 되었다. 역사를 기록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매개체, 책. 그것은 문명의 기록자였다. 책은 역사에서 새겨진 문명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며,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감동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시나요? 누구나 책을 읽기에만 신경 쓸 뿐 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데요. 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게 된다면 책을 대하는 우리의 느낌도 달라질 겁니다. 이곳은 책의 향기가 가득한 곳, 파주 출판단지입니다. 출판, 인쇄, 유통 등 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아볼까요? 책의 출발점은 출판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편집자들은 어떤 내용, 어떤 모양, 누구를 위한 책을 낼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누구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할 것인지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획회의입니다. 이와는 달리 작가가 자신이 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해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원고를 받은 편집자는 틀린 글자, 잘못된 내용, 어색한 문장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교정, 교열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완성되면 책의 모양을 결정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책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표지 디자인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본문 디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지 디자인에서는 책의 내용과 대상, 독자에게 맞는 개성 있는 표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본문 디자인에서는 어떤 글씨체를 쓸 것인지, 그림이나 사진은 어떤 크기로 넣는 것이 좋을지, 색상은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을지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책을 만들 때는 어떤 종이를 쓸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종이 종류 가운데 질감, 두께에 따라 책이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획, 편집, 디자인 작업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치면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제작 과정에는 인쇄와 재본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인쇄소로 가보겠습니다. 인쇄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책의 크기가 아니라 매우 큰 종이를 사용합니다. 책에 담길 내용을 검정, 노랑, 파랑, 빨강색으로 분리한 후 4장의 필름을 출력합니다. 이는 컬러 인쇄를 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필름을 출력하는 것이죠. 4장의 필름을 한 대 모으면 하나의 면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엔 필름지로 인쇄판을 만듭니다. 인쇄판은 한 가지 색만 쓸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판을 만듭니다. 본래는 삼원색, 즉 빨강, 노랑, 파란색만 있으면 세상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판은 4개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책의 글씨는 검정색입니다. 삼원색으로 검정색을 만들려면 모든 색을 섞어야 합니다. 그럼 잉크가 낭비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잉크를 사용하는 인쇄판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면서 필름을 출력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책에 담길 내용을 바로 인쇄판으로 만들어 인쇄를 하기도 합니다. 인쇄 기계를 보면 4개의 통이 있어서 4도 인쇄 기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컬러 인쇄입니다. 반면 통이 두 개면 2도 인쇄 기계, 두 가지 색을 사용하죠. 통이 8개면 8도 인쇄 기계입니다. 다만 8개 색이 아닌 앞면 4도, 뒷면 4도, 즉 양면 인쇄를 하기 때문에 8도 인쇄기라고 합니다. 그럼 인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인쇄기 통에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잉크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인쇄판을 기계에 걸어주죠. 인쇄판에 4가지 색 잉크를 다양한 비율로 묻히면 큰 종이에 찍힙니다. 인쇄기계 원리는 사진을 출력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다만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가 정교하고 크지요. 인쇄 속도는 1시간에 1만 장 이상 출력될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인쇄기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뛰어난 첨단 기계입니다. 이처럼 종이를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인쇄하는 것을 매엽 인쇄라고 합니다. 반면 매우 긴 종이에 인쇄하는 것을 윤전 인쇄라고 합니다. 윤전 인쇄는 대부분 양면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판을 위아래 동시에 두 개를 넣습니다. 주로 종이 신문이나 잡지처럼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인쇄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인쇄를 마친 종이에는 여러 페이지가 한꺼번에 찍혀 있습니다. 책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재본 작업에 들어가죠. 첫 번째로 접지 기계에서 접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접지들을 책의 페이지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모읍니다. 모인 종이들을 가지런히 맞춰주고 난 다음 본문 종이 묶음에 풀을 묻힌 후 표지를 붙여줍니다. 재본의 모든 과정은 기계의 리듬에 맞춰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책 표지 옆면의 날개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책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직 재단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재단기로 가져가 책의 위아래 튀어나온 부분들을 규격에 맞게 잘라주면 책이 완성됩니다. 페이지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독자의 손에 전달되기 전까지 포장을 해놓습니다. 이로써 책을 만드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책 만드는 과정이 꽤 복잡하죠? 그래서 책 만드는 사람들은 책 한 권 한 권이 자식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완성된 책은 우리가 구입하기 전까지 물류센터로 옮겨집니다. 이곳은 수천만 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주문이 오면 자동 발주 시스템에 의해 책을 모아서 개별 포장됩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은 우리가 구입하기 전까지 물류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책을 주문하는 서점으로 운반도 해줍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종이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책도 있습니다. 디지털 옷을 입은 책, 바로 전자책 이북을 말하는데요. 그럼 전자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편집과 디자인을 마친 다음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컴퓨터, 태블릿 PC, 전자책 리더기 등을 통해 책을 내려받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또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잊고 지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책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책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용기를 얻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책. 인류의 모든 문명은 책을 통해 전해왔고 우리가 이룬 문명 또한 책에 기록하여 후대에 전달될 것입니다.